시청자분들과 함께 건배 한번 하시죠. 그래. 건배 순호. 나 내 건 내 건 나 저거 쪼개 쪼개 햇반들어. 햇반들고. 건배. 한마디 맞아. 이 새끼들 모은데 졸라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 밖에 나오는 게 신발 신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근데 텐션이 끝내주는데 저희가 이 도착을 거의 밤쯤 해가지고요. 저희들 60만 날렸습니다. 절반 날렸어요. 절반 날렸어. 자, 여러분들 살짝 사람들 알코올 들어갔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서림 형 이거 고기 빛깔 빨리 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꽃가피살. 꽃가피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고맙습니다. 허브솔트 어디 갔습니까? 마로가 상석에 앉은 이유는 이번에 카멘레이더에서 굉장히 큰 공이 있죠. 마로가 고생이 많긴 했지. 다 고생했는데. Give me salt. 아 소금?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사장 형이 생각보다 자상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니? 약간 쫌팽이로 봤는데. 어 나 좀 취했어. 솔직히 말하면 저희 방송 전에 아까 마로랑 한창 했어. 좀 먹고 있었습니다. 쟤 좀 짙게 올라가면 다 방문 잠그고 있더라. 아니 나 괜찮아. 저번에 가평 정도는 아니에요. 저번에 가평 때도 계속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요해봐 조용해. 반찬 더 있어. 들어봐. 와 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장난 없는데? 아 근데 장모님 와, 반찬 있으니까 바로 약간 풍족해졌어. 와 동그라미야 저거? 와. 여러분도 즐겁습니다. 그 전을 여기에 좀 올려줘.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먹여야 돼 지금. 개불쌍해. 아 먹고 남기면 돼. 와 소금 소금 감사합니다. 이거 구워야 되는데 이거. 고맙습니다. 어떤 거요? 카드값 채워야 돼. 하시죠. 뭐 하나 해주세요. 깨비 견충해 지금 50만원 영천 영순마사 한번만 한번만 아무데나 야 발카려 발카려. 줄 너무 잘못 달았어. 왜? 왜? 거품이. 거품이냐? 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품 맥주. 연예인은 맥주에 휘핑크림 뿌려먹나 보다. 겐춘 겐춘 한 번만 따라보자. 오, 어? 어? 저거 잘 낀 거 맞냐? 네, 잠깐만요. 잘 낀 거 아니야? 집에선 잘 돌아가는데? 저 네, 잠깐만요. 잡채 좀 먹겠습니다. 아, 이거 열면 너무 맛있지. 잡채가 너무 맛있어. 아니요, 아니요. 야, 잡채 맛있지 맛있지 않냐? 야, 너무 맛있어요. 오해 돌아간다. 이거 약간 제가 군대 PTSD래요. 이거 내가 와가지고 막 고치고 막 재부팅하고. 때도 돼요. 맛있냐? 그때 작년 필름 나간 날이 있어. 엄마 얼굴 좀 보여달래. 조인 씨? 안녕하세요. 조명 잘 나오네.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 5분 있다가 야자 타임 합시다. 야자 타임 할 거면 잠깐 맥주 좀 알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나만 개손이잖아. 야 골프채 가져와라. 자 근데 여러분들 저 칭찬해 주십시오. 이 자리 제가 모이자고 강요했습니다. 망청한테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 먹고 있었어 먹어. 잘했지? 건배하고 야자 타임 시작합니다. 건배! 진짜! 야 김원주! 아직 건배 안 했어! 안 돼! 건배 안 했어! 오케이! 건배! 망치야! 야 김원주! 야 너 빨리 예수아! 너 림피트 빨리 갖고 와! 오늘 안 가져왔어? 장난 아니야? 이게 술 취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선우야! 예? 웃지마! 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쪼켓 누님. 그래 오냐? 아, 꿀은 면 개수당 어, 한 가닥당 한 대다. 아, 예예 예. 전 좀 덜어 주십시오. 예. 자, 바람 좀 불어 봐라. 자, 빨리 쉬어. 빨리 침 튀겨. 아, 진짜 말 듣고 하지 마. 이유 설명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계십시오. 아. 아, 형 앉아도 됩니까? 아, 상관없어. 어디서 앉으려 그래? 야, 어디 너... 눈을 3초 이상 봐. 승훈아. 예예. 예. 근데 너 어제 조만간 결혼하면서 왜 자꾸 여자친구 생긴 나한테 한참 즐거울 때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여자친구기 때문이죠. 어, 무슨 말이지 그거? 솔직하게 말해. 어, 좋을 때죠. 어, 지금 너는 좋을 때가 아니지. 아니 나는 이제 더 좋을 때고. 형님 멋지십니다. 아, 부럽습니다. 야 한진아 너 한진 택배랑 뭔 상관이냐? 와 너무 웃겨요. 승훈아, 아 너무 웃겨. 아 승훈아. 예예. 예. 웃기지? 아이 그럼요. 배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희야 조용하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 형님들 이거 시청자분께서 각자 조교모자 오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조교모자. 예.
그 각자 본인 이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 서림형님! 아, 예,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펴서 줘. 아, 죄송합니다. 버릇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씌워드릴까요? 아, 씌워드릴까요? 어머! 또 앉아도 되겠습니까? 허락하도록 하지. 아니야, 내가 심술 좀 부리자면 너가 리트넨만큼 서 있어라. 어... 야, 오래 서 있어. 너 근데 왜 일관문 환각 장비 깨진 거야? 야가, 그거는 레전드긴 했다. 그 환각 그거는 진짜 레전드였다. 내가 아, 5년 예. 게임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그거 보고 진짜. 일단은 짱이가 이번 트라이 동안 약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강한 모습 한번 보여주자. 3, 2, 1, 발사! 택권! 뭐야? 하! 아, 야 이걸 하네. 짱이는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야, 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살려. 마루 형님 조니니한테도 몇 마디 하시죠. 아 형님. 아 형님. 그래도 조니가 그래도 이번 트라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알지만 왜 너 오디오 안 채웠냐. 맨날 조용하더라고. 앞으로는 오디오 좀 채워라. 졸라 힘들었다. 오디오 채우느라 졸라 힘들었다 진짜. 이다영 많이 먹여. 이다영이 많이 먹어야 돼. 나 왜? 이 세심하게. 나 내일 처가집 간다니까 더 먹어 이것보다. 서림이 형 지금이에요. 스토리 아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너네 태초에 혼돈만이. 아, 빨리. 아, 해봐. 연인이 만진거나 일어선거나 별 차이가 크게 없군요. 생각보다 연인이 되게 왜소해요. 야 말아야 옆에 서봐 한번. 야, 연인 나 동치! 조니니 연인 진짜 까불지 마라! 나 이미 더다! 아니 하늘 다람쥐가? 일단 마라의 연애썰 들어보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럼 들어봐야지. 한 번만 들어보자! 융! 차! 딱히 뭐 크게 말할 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때 이제 망치 형이랑 같이 새벽에 카메라를 대비하면서 큐브를 돌고 있을 때였어요. 인스타로 어떻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에도 사진 보니까 너무 이상형이야. 자, 아~ 여,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부가 설명. 어? 마라야 이분 너 이상형 아니냐? 그러니까 어? 망치 형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잠깐 형? 서림이 형 제가 아크라시아 말고 다른 게 지킬 게 생겼습니다. 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가만히 있어. 난 말했어. 방금 MSG 좀 많이 풀었습니다. 와 이제 아크라시아는 뭐 별거 없지. 망치님 이번 겨울도 망령의 캐럴 하십니까? 캐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뭔데요? 아예 작곡을 한 겁니다. 예, 아예 만드시는 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배! 한 번만 안아보자. 용차. 나 안아줄 거야? 아니 콧바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만해 놔주라고 로마로. 카멘 클리어하고 연희님 초전도 뿌잉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연희님이 육관문 때 뿌잉 리액션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만취하고 제가 이제 TV에 틀어놓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관문 시작부터 울고 있었어. 아 진짜로? 근데 그거 못 깼으면 진짜 꺾이긴 꺾였어.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한 2초 넘겼겠어. 2초도 안 됐을 것 같은데 1초라도 돼 사람들 말로는. 그리고 4-3 넘어가기 전에도 0.0000이었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저희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청자분들이 우리 지원해준 거 아니었으면 정말 진짜. 그 1초가 모자라서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매번 내가 다시 보기를 몇 번 봤거든? 하루가 지나면은 한 걸음을 가. 맞아 근데 아니 저희가 그런 말 했는데 조금씩 나간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로아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원래 어느 정도 각 보고 이게 각이 안 나오면 텐션이 떨어져. 그래. 아 이거 못 깨겠구나. 근데 하루가 지나면 정말 딱 반 계단 올라. 진짜 한 계단은 솔직히 과해. 그 계속 그 진도가 나가는 거야. 뭐야 진화를 하네?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맞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자리였으면 솔직히 맞아 제자리였으면 꺾였지. 지금 꺾였을 거야. 진짜 꺾였을 거야. 야 그리고 카제로스 때 우리 캐릭터 그대로 가냐? 일단 진지하게 내가 오로돌이 준비해놓을게. 나 근데 남인파인데 피증이잖아. 그게 문제야 또. 근데 직업 그대로 가냐 하면서 버서커 둘을 쳐다보는 이다영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난 너를 봤어. 아이고. 야 엄마랑 계속 여기 둘이가 문제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맨날 시너지 생각하면서 절대 안 바꾸는 새끼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 둘이 버서커 해도 돼. 솔직히 찢어지면 돼 쟤네 둘이. 난 군밤마이가 너무 좋아. 저도 일단은 뭐 그때 상황 봐가지고 뭐 버서커로 가든지 스커로 가든지 그때 좀 더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월에도 준비할 거예요. 나도 캐릭터를 받고 싶은데 다 둘 다 피증이야. 아 소울이터랑 하는 거예요? 소울이터랑 소설이스. 아 맞네. 나는 못 받고.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존이야, 너는 최고의 시너지야 지금. 아니, 시너지로도 봤대 나쁘지 않아. 제일 좋아. 아, 시간 보내 연작했더라고. 말해, 영상 편지 하나. 그녀에게. 아, 그녀에게. 했어. 영상 편지 진지하게 합시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뭐 28년 동안 이제 모솔로 살았는데 내가 고백했는데 그래서 잘 받아서 좋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 좋아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따뜻한 분위기에 유부남께서 연병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지도 연병한 시절이 있었으면서. 자,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다영은 스윗가이입니다. 정말 스윗합니다. 거의 탕후루가이. 탕후루가이야. 이다도 영상 편지 한번 가겠다. 화이팅! 잘 화이팅! 잘 살아요. 안 됐어! 서림 형도 한번 가시죠! 아, 그래! 항상 고맙고 열심히 살게. 너무 사랑합니다. 망치 형도 가시죠! 그 미래의 선미 씨 가명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선미 씨 빨리 오라고요! 선미 씨 돌아오세요! 빨리 와! 돌아와요 선미 씨! 기다리고 있다! 선재 형도 가시죠. 평생 웃게 해줄게. 너만의 연예인이 되게 해줄게. 존이 저 영상 편지 들어가잖아. 선미나 사랑해. 네. 장현진님!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물약 먹어. 말하고 졸려? 망치형. 잘 거야?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아, 나 뭔 얘기 하나 했어. 나야, 혀 염색해라. 넌 뭐냐? 나 수박바. 수박바. 야, 미쳤다. 야. 여러분들, 서림이 이제 다 왔습니다. 98%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2%만 채우면 화상 터집니다. 화상.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슬슬 시작합니다. 아, 무서워. 아, 그래 다행이다. 아라가 옆에 있어서 통제 들어가겠구만. 아라이님. 네. 영차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차. 들렸나요 여러분들? 영차. 안 들리지. 고맙습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반 연임이 사소히 말로우시나요? 아직 안 놓으셨다면 좋으실 생각 없나요? 놓으실 생각 없나요? 뭐다? 나는 일단은 외간 여자랑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 유교보이야? 아니 그럼 이제 와서 우리 집이 그 뼈대 있는 양반집이었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말기 때 한국이 크게 사고만 낮췄어도 어떤 사고를 친 거죠? 나도 모르는데 좀 컸대. 아니 말 놓는 게 그렇게 보고 싶었나? 야 연이야 한 잔해. 와, 아, 나 근데 진짜 웬만한 말 잘 안 나. 남자들 희한하게 남자들은 말 놓기가 편한데 여성분들은 저한테도 말라보세요. 아 님은 안 돼요. 님은 왜요? 님은 약간 내가 안 돼. 아니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상처 입어. 이제 마무리해. 슬슬 마무리하죠. 금자도 안녕.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 너무 감사해요 진짜.